안녕하세요. 잔일 닮은 사람들이 세상 사는 이야기 자담세무에게 소행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다가올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경비율 적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첫 번째, 경비율 제도의 의의입니다. 고의나 또는 재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거나 기장했다고 하더라도 주요 부분이 허위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당해 소득 금액을 추계로 계산하여 과세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2002년 기소금부터 기준 경비율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비율 제도는 첫 번째, 주요 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필요 경비를 인정을 하고 기타 경비는 경비율에 의한 필요 경비를 인정하는 기준 경비율 제도와 두 번째, 필요 경비 전부를 경비율에 의해 인정하는 단순 경비율 제도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 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비해서 그 증빙 수치에 대한 의무가 한층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당해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을 수취하지 못할 경우에는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비율의 적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 이상자는 이제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을 하고요.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와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을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의사라든가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와 현금 영수 증 미가맹 사업자, 그리고 신용카드, 현금 영수 증 상습 발급 거부자는 신규 사업자 여부지에 상관없이, 그리고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기준 경비율을 적용을 해야 되고요. 따라서 단순 경비율 적용이 배제가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농업, 임업 및 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그리고 부동산 매매업. 이때 부동산 매매업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이제 한정하고요. 그 밖에 2와 3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인 경우에는 계속 사업자인 경우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 6천만 원 미만, 그리고 신규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과세 연도 수입금액 기준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단순 경비율을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 보건업, 그리고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제외한 주거용 건물 개발이라든가 공급업을 포함한 건설업, 그리고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그리고 금융 및 보험업, 상품 중개업인 경우에는 계속 사업자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기준 3,600만 원 미만, 그리고 신규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단순 경비율을, 당해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그리고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그리고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그리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그리고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활동인 경우에는 계속 사업자인 경우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 2,400만 원 미만, 그리고 신규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과세 연도 기준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단순 경비율을, 이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추계 결정 경정자에 대한 세액 공제가 배제가 되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경정 결정 시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서류에 의해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서 이러한 추계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에 따른 각종 세액 공제라든가 세액 감면이 배제가 됩니다. 세 번째, 기준 수익금액 계산 시 유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가 업종을 겸용하거나 둘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업종 수익금액에 주업종의 수익금액을 주업종 기준금액으로 환산을 하셔가지고 주업종의 수익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 수익금액으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수익금액은 소득세법상 총수익금액을 의미하고요. 만일 결정이라든가 경정으로 인해서 증가된 수익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금액을 포함을 합니다. 다음으로 사업자의 수익금액을 장부나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첫 번째,
당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 또 장려금을 포함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당의 사업과 관련하여 동업자 단체 또는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 장려금도 역시 수익금액에 포함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교부함으로써 이제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그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당의 부가가치세액도 마찬가지로 사업자의 수익금액에 역시 포함을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이제 해당 소득이 발생한 당의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장부기장 의무를 적용을 해야 되고요.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직전연도 수익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또한 직전연도 부동산 임대소득이라든가 사업소득에 대한 수익금액이 없는 거주자가 상속으로 사업을 승계받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된 사업자인 경우에는 당의 상속인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종합소득세 경비율 적용방법과 관련된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특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설계사, 음주배달원, 그리고 방문판매사업자는 그 근무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고 연말정산을 대행할 지급자가 있기 때문에 수익금액 7,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의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말정산 시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 산출이 가능한데요. 즉,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금액은 총수익금액의 1- 단순경비율을 이제 차감한 그 프로테이지로 곱하시면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접용역사업자들은 수익금액이 이제 2,400만원 이상이고 무기장시에 기준경비율 추계가세되지만 이러한 보험설계사들은 당의 수익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면서 무기장시에 기준경비율을 추계가세되기 때문에 이러한 보험설계사 등은 타인적용역사업자에 비해서 매우 유리합니다. 또한 보험설계사 등이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이 연말정산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데요. 이 신고 시에도 당의 보험설계사 등의 사업소득을 이제 다시 계산하지 아니하고 위에서 살펴본 연말정산 시 산출된 그 소득금액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단순경비율 적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필요경비 전부를 이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을 하는데요. 즉, 수익금액에서 수익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을 하시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이 단순경비율 적용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특례가 있는데요. 즉,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로서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한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의 단순경비율에 단순소득률의 20%를 가산을 합니다. 즉, 장애인이 적용할 단순경비율은 단순경비율에 1- 단순경비율을 한, 즉 단순소득률에 20%를 곱한 비율을 더하시면 장애인이 적용할 단순경비율이 산출이 됩니다. 다음으로 단순경비율 적용과 관련된 인적용역 제공자에 대한 초과일 적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적용역 제공자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당의 수익금액이 4,000만원까지는 기준경비율을 적용을 하고요. 그 4,000만원을 초과하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율을 적용을 합니다. 여섯 번째, 기준경비율 적용입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재화 매입비용, 인건비, 사업장 임차료에 해당되는 그 주요 경비는 사업 관련 경비로서 정규 증빙인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경비가 인정이 되고요. 이러한 주요 경비를 제외한 기타 경비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을 합니다. 즉,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총 수익금액에서 3대 주요 경비인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차감을 하시고요. 당의 수익금액에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로 곱한 금액을 차감을 하시면은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이러한 기준경비율 적용과 관련하여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시에 불이익이 있는데요. 복식부기 의무자는 추계소득금액 계산 시 기타 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적용을 하여 필요경비를 계산을 합니다. 또한 복식부기 의무자가 무신고라든가 추계신고 등의 사유로
그 소득세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요, 이때 신고는 무신고로 간주를 해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가 되고요. 이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세액감면이라든가 세액공제 등이 배제가 됩니다. 또한 결정경정 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서 관할 세무서장 등이 추계로 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라든가 세액감면이 배제가 됩니다. 또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에게는 급격한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 이제 소득 상한 배율에 의한 그 예외적인 방법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은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주요 경비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대로 수취하지 않을 경우에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단순 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가편장부 대상자인 경우는 2.6배 그리고 복식부의 의무자인 경우에는 3.2배를 곱한 그 금액을 소득 상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7번째, 경비율 적용 시 유의사항입니다. 경비율의 적용은 사업장별, 업태별, 그리고 종목별로 해당 연도 총수익금액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되고요. 또한 공동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총수익금액에 적용을 합니다. 즉, 공동사업자에 분배된 수익금액에 경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요.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익금액에 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을 당의 공동사업자 손익분배 비율 또는 지분율로 각각의 소득자에게 분배를 합니다. 8번째, 주요 경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 매입비용입니다. 매입비용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한 재화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또는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정을 합니다.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동력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합니다.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 건설, 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하고요.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 해상, 항공 운송업 및 운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업자가 당의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을 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합니다. 이때 외주 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되지가 아니합니다. 당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와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에 그 일정 비율에 해당되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그 백화점 등에 입점한 업체가 매월 매출액의 일정액을 당의 백화점 등에 임차료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때에는 당의 임차료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 봅니다. 다음으로 인터넷 쇼핑몰 판매자가 인터넷 오픈마켓에 입점을 해서 그 약정에 따라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그 당의 오픈마켓 운영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그 판매 수수료인 경우에는 당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종업원의 급여, 임금, 그리고 일용 근로자의 임금, 퇴직급여로서 증빙 서류에 의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을 당의 인건비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오늘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종합소득세의 경비율 적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